와, 아니야. 대출받. 대출받을. 이제까지 산만 타다가 비가 와가지고 통로가 미끄러웠어. 일단 밭을. 밭 사진을 갖다가 쭉 찍습니다. 밭. 밭. 네, 밭이.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지금 밭이 제초제를 많이 뿌렸습니다. 밭입니다.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밭이 밭안 먹습니다. 밭. 천지산에 나무가, 천지산에 나무가 전주 산책에 지금 등로가 많이 찾아 있어가지고 미끄러워서 일단 오늘은 밭 사진을 찍겠습니다. 감나무 수확을 하고 완전히 벌거벗고 있네요. 예, 밭도 다 수확을 하고 빈밭입니다. 빈밭. 또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빈밭입니다. 빈밭.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앞에는 배추밭은. 배추는 싱싱하네요. 배추밭은 싱싱합니다. 감나무밭 가면 다 떨어졌고, 밑에 배추는 싱싱한데, 싱싱. 감나무 잎사귀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 감나무는. 이때까지 산에만 다니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조금 컨셉을 한번 변화를 주겠습니다. 밭. 예, 밭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네는 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밭이. 그래서 밭을 밭을 지금 찾았어. 예, 맞습니다. 밭. 다 밭입니다. 다 밭. 예, 여기는 쪽파, 상추, 배추. 이렇게 전부 밭입니다. 밭이 엄청 많습니다. 밭이. 여기도 보면은 이 검은 판을 따놓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예, 자세히 보시면은 배추 저 진짜 빠집니다. 밭. 배추 저기는 다 수확을 했네요. 수확을 했고 배추. 자, 지금 산책이 오랜만에. 어제 비가 와가지고 등로가 너무 많이 젖어서 이렇게 밭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밭이 소나무는 많이 말아 죽었네요. 이건 무엇인가 모르겠네. 이 식물은.
밭을 다 촬영을 했고요. 이제까지 산만 내도록 타다가 이제는 밭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 감나무 감이 쭉 달려있네요. 아직까지 여기는 감나무에 감이 그래도 많이 달려있습니다. 네, 많이 달려있네요. 여기까지 산으로만 다니다가 산만 다니다가 지금 감나무 밭을 중점적으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감나무들은 아직까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감나무 밭에. 감나무 밭에 감이, 감나무가 감이 많네. 제가 많이 다니던 운동장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밭은 완전히 막 싹 다 정리를 해냈습니다. 밭이 완전히 다 말라서 불판이 되었습니다. 불판이 저물 천두산이 안개가리가 보이네요. 체육 시설도 있고, 산이 아니라 밭, 이런 밭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밭이 이런 데는 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밭을 찾아서 갑니다. 비닐하우스가 보이네요. 비닐하우스에 이제 쪽파를 심어놔서 밭입니다. 쪽파. 이게 배추네, 배추가 엄청 신선하게 자라고 있네요. 배추가 엄청 이게 엄청나게 배추가 큽니다. 여기는 새로 갈아 버려 새로 개화한 배추고, 여기는 쪽파 밭입니다. 쪽파 아주까지 나무가 있고, 밭에 땅이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주 까르 나네. 파왔다야. 마늘. 쪽파 마늘입니다. 밭을 잘 준비해놨네요. 쪽파 마늘 파.
아이고, 안타깝게도 이게 이마 이 밭은 묵은 밭이네요. 묵은 밭, 묵은 밭. 아이고, 아깝습니다. 아직까지 나무는 좀 많네요. 여기도 새로 개간하기 위해 가지고 밭을 깔아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심은 작물 다 수확을 하고 일부만 지금 또 샤프하게 남아있네요. 예. 좋습니다. 자, 여기도 배추, 어우, 싱싱한 배추밭입니다. 여기도 배추에다가 이게 쪽파 같네요. 쪽파, 배추, 아따, 배추가 많습니다. 이제 쭉 검사를 해본 결과 여기는 다 보니까 밭을 수확을 하고 다시 개발을 하고 있네요. 밭이 상추도 있고 저 쪽파가 많네요. 쪽파도 있고 마늘도 좀 보인다. 마늘도 보인다. 이렇게 그냥 가라. 산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새로 씨를 심기 위해서 딱 계단을 해놨네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씨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씨를 심기 위해서 어때요? 여기도 모종을 많이 심어놨네요. 여기도 파입니다. 파 이건 쪽파. 파하고 밑에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게 무슨 그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거는 쪽파 밑에는 비닐로 탁탁 정성들여 밭을 심어놨네요. 정성스럽게 하얀 비닐로 정말 알뜰하게 파 모종을 심어놨습니다. 밭이 엄청 많습니다. 밭이. 이거는 무엇인가? 아, 이것도 배추네요. 배추, 상추, 검은 상추, 배추. 아, 다 많습니다. 상추, 배추. 앞에 갈 때도 한번 버리고, 저 앞에도 배추.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등도가 너무 산행을 못하고 이렇게 밭에 시간을 보고요. 밭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향에 잘 오십니다. 이게 상추 밤색 상추네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쪽파하고 배추 모종하고
진짜 많습니다. 슬슬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대충 심심한 배추를 배추나무가 심심한 배추가 아주 많네요. 예. 이만 밭에 대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